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급식재료를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4억여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충암고등학교. 학교 재단의 문제에 졸업생들이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충암고 총동문회는 이번 급식비리 의혹이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총동문회는 졸업생 중 변호사와 회계사 등을 진상조사단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많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휩싸여서 전역 5명을 점철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죠. 동문들이 이제는 학교를 좀 정상화시키고 재단이 뭐 투명하지 않다는 거는 뭐 아는데 연례적으로 대표이사 행사처럼 되니까 이것만큼은 다 털어보고 가자. 총 동창회 진상조사단은 서울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자료를 받아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충암고를 감사한 서울시 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1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충암고 재단인 충암학원은 교육청 감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교육청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18년 만에 다시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 피고인 아서 패터슨은 진범은 자신이 아니라 이미 16년 전 무죄 판결을 받은 에드워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패터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원한이 없는 우발적인 사건인데 마약 전과가 있던 에드워드리가 저질렀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터슨은 미국에서 한국인 홀어머니가 키운 불쌍한 한국 사람이라며 어려운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에 수염을 깎고 녹색 수의 차림으로 통역에게 재판 상황을 전해듣던 패터슨은 이번 재판에서 일사부재리 등의 문제도 다루냐며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16년 전 같은 사건으로 한 차례 재판을 받은 이상 또다시 재판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을 찾은 피해자 조중필 씨의 어머니는 패터슨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애를 한국 엄마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겨대면서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진짜 그냥 가슴이 떨려서 죽겠네요. 패터슨이 자신 대신 진범으로 지목했던 에드워드리의 아버지 역시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입니다. 그거는 100% 나오겠죠. 모든 기록에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2일 두 번째 준비기일 뒤 정식 재판에 돌입해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마식령 스키장, 문수 물놀이장 건설에 이어 평양국제공항 리모델링까지 도맡으며 김정은의 신임을 자랑했던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그러나 마원춘은 지난해 11월 김정은으로부터 공항 마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질책을 당한 뒤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주체성, 민족성이 살아나게 마감하라고 과업을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숙청설이 돌며 일각에선 사망설까지 나왔던 마원춘은 11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여정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어깨의 별은 하나로 줄어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됐지만 여전히 자신의 장기인 건축 분야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지시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들이 당창건 기념일을 맞추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윤동현과 강표영은 중장에서 상장으로 다시 진급했습니다. 특히 윤동현은 3년 7개월 동안 계급이 6번이나 바뀌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정은은 군 장성급에 대한 승진과 강등을 되풀이하면서 군부 길들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빼곡하게 새로 들어선 나선 시의 살림집들을 둘러보는 김정은의 표정이 밝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나선 시 수해 복구 현장을 다시 찾아 일꾼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격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신께서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오늘 여기로 오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다고 기쁨에 지난달 북한 지도자로선 처음으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김정은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까지 복구를 마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선 인민을 우선시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생활 필수품들을 선물로 보내준 데 대하여 격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데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이런 모습에 혁명을 한다고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인민들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심지어 김정은이 기념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수만 명의 군인들이 모일 때까지 1시간 반이나 기다리기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땐 군인과 인민들이 대열을 갖춘 뒤 김정은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김정은이 인민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일종의 파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검은색 인민복 패션과 우대호 가르마를 한 머리 스타일로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 옷차림은 물론 얼굴과 체형까지 북한 김정은과 흡사합니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김정은 닮은 꼴로 현지 신문과 방송에 소개된 이 남성은 유학생인 25살 김민용 씨. 김 씨는 캠퍼스에서 하루에 100번 넘게 사진 촬영 요청을 받을 정도로 대학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Second day of school, when I was in the bathroom, I actually washed my hands and I looked over, this kid just said hey to me and I'm like, what's up? He's like, I'm Kim Jong-un. 지난해 국내에서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과 홍대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광고를 찍기도 했습니다. 2009년 일리노이대에 입학해 학업 도중 돌아와 군 복무까지 마친 김 씨는 할로윈 파티에서 김정은 복장을 입은 뒤 본격적으로 김정은 따라하기에 나섰습니다. We had Halloween party like 2 years ago. So I chose Kim Jong-un and the Halloween party was really successful, but I bought all the clothes and got haircut like this. So I thought maybe it would be good. 김 씨는 앞으로 30년간은 김정은을 흉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웃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김정은 흉내가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둔감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희화화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오늘 골든타임 곽수정 경제학 박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훈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벌이던 형제의 난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는데요. 네. 신동주 전 회장의 기자회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주입니다. 제가 파드병문을 준비했으나 우리말이 부족했소. 아내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회장은 저에게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습니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첫째, 총괄 회장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 및 명예 회복. 둘째, 불법적인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 사퇴입니다. 네, 발표문을 대독한 여성, 바로 신동주 전 부회장의 부인, 신격호 회장의 맏며느리 조은주 씨입니다. 신동주 전 회장, 전에 비해서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는 네.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신동주 회장 대신해서 이 연설문을 대독했던 부인인 조은주 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 조은주 씨 같은 경우에는 재미사업가의 딸로 신동주 전 회장이 80년대 말, 90년대 초 미국 근무했을 때 만나서 92년에 결혼했던 이제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은주 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번 상속 분쟁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동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반면에 이 관련해서 모든 이번 상속 분쟁의 실질적인 업무를 부인인 조은주 씨가 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모친인 시게바스 여사를 만나서 일종의 담판을 지은 것도 좋은 주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한국말이 능통해서 한국 업무들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신동주 전 부회장뿐만이 아니라 부인인 조은주 씨와 함께 이번 상속 분쟁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동주 전 회장은 동생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신 전 회장 측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상속 분쟁 제2라운드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핵심은 이 법정 소송전입니다.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일본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핵심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무엇이 불법인가, 무엇이 잘못됐나. 당시만 해도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 동생인 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자신의 임의대로 절차상의 모든 적법한 행위들을 무시한 채 아버지를 이제 총괄회장으로, 그러니까 외부로 날리게 됐다라는 것이 핵심 쟁점이고요. 한국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 자신에 대해서 호텔 롯데 직과 함께 자신도 같이 해임을 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일본 측의 법원 소송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바로 일본 법원에 대해서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물러나게 한 점,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점을 이제 적극 어필하면서 법적 소송전을 시작한 것 내용입니다. 네, 왕자의 난, 형제의 난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된 걸까요? 하지만 동생 신동빈 회장 지난 9월 17일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해서 롯데의 경영권 분쟁은 끝났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왕자의 난이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다시 생길 소지가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37전에 정가르 회장님에게 왜 롯데호텔을 산장해야 하느냐, 막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보고 올리고 정가르 회장님부터 100%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네. 네, 신격호 총괄 회장으로부터 100% 승인을 받았다는 게 신동빈 회장의 주장인데, 반면 신동주 전 회장은 자신을 밀고 있다는 신격호 회장의 동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신동주 전 회장, 정말 승산이 있다고 본 겁니까? 아니면 다른 꼼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어제 법적 소송전의 내용을 보고 국내 이제 법조인들이 밝힌 의견은 결국에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쟁점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 회장의 이 정신 상태, 즉 건강 상황이 쟁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일단은 과연 어제 동영상에도 나왔듯이 신동주 회장한테 위임장을 써줬던 이 위임장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하에서 나왔던 내용인가 라는 것이 이번 법정 소송전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롯데그룹 측에서는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병에 관련한 이 약을 복용했다, 아마 이런 것을 반론으로 제시할 것 같은데 이 소송전은 그렇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오는 내용은 신동주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이 실질적으로 이기고 지구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포석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펼쳤다는 건데요. 이달 말 그리고 다음 달 초에는 한국 시내 면세점의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몇 개의 사업권의 제2차례 펼쳐지게 되는데 신동주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롯데그룹이 2개 정도의 이 제2차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동주 회장은 이번에 이런 어떤 여론몰이를 통해서 만에 하나 신동빈 회장이 이렇게 국민 감정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이 입찰 전에 자신에게 일정 부분을 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포석이 있고, 만에 하나 뭐 국민 여론들이 안 좋게 들끓게 돼서 롯데 소공점이라든가 잠실점의 이 면세점 사업권을 모두 잃어버릴 경우에 거 봐라,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이 이 경영 능력이 의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창피주기가 가능해서 이 신동주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굳이 이번 법정 소송전에 승패와 무관하게 또 다른 이 벼랑 끝 전술의 이 전략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형과 동생이 똑같이 100% 승인을 받았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지금 맞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신격호 회장의 어떤 승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위임장에다가 신격호 회장이 직접 사인한 동영상을 보여준 그런 측면들은 물론 이 소송 당사자의 원고가 어제 그건 것 같아요. 보면 위임장 보면 뭐 재판에 무슨 행위들을 다 위임한다 이런 내용을 들어있거든요. 결국 원고 중에 신격호 회장이 있다라고 하면 소송 제기하는 사람 중에 야, 이게 아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회장님도 오케이한 소송이야 이거라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법적인 의미보다 지금 보시면 저기 쭉 나와 있잖아요. 모든 그 소송하는 일체 행위를 위임한다. 저게 어떻게 보면은
위임장, 위임, 그, 의뢰인들의 변호사들한테 쓰는 위임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들은 내가 위임받아서 아버지 대신에 진행한다, 이런 것들인데, 저게 어떤 법적인 그런 효력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정철진 교수님과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정치적인 행위들인 것이죠. 야, 내가 아버지의 힘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소송 승패나 상관없이 뭔가를 좀 얻기 위한 신동주 씨의 어떤 뭐 전략 중에 하나로 아버지를 저렇게 끌고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시장은 사실은 조금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는 신격호 회장이 그 롯데 제1롯데월드 건설현장 가가지고 뭐 시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신동민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인데, 그 다음에는 그 위임장에 사인하는 모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모습. 그렇죠. 맞지 않는 모습이죠. 네. 이걸 네. 보면 오히려 야 신격호 회장은 정말 정신 그 건강이 좀 온전하신가, 아니면 좀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세간의 의구심만 더욱 증폭시켜주는 그런 행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롯데 국적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한국 기업이다. 반면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재미난 표현을 썼는데. 글로벌 기업이다.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IBM사가 미국 IBM사가 한국에 와서 공장을 세우고 여기서 몇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했을 때 그 계열사가 한국 기업이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기업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미국에서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 기업으로 봐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기업의 IBM의 계열 한국 지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국 호텔 롯데와 롯데 쇼핑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일본 회사가 맞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도 사실 한국에서 두 건이었습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한 건이 소송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가장 핵심은 일본에서 소송이 제기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글로벌 기업이라는 답변이 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의도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느껴진 건데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실은 한국 롯데에 대한 경영권에 대한 꿈은 없습니다. 본인이 한국말도 못하고 이제 일본 쪽에 있는 경영권을 좀 갖고 싶은 건데 네. 그러니까 이 법적 소송의 실은 핵심은 이런 식으로 좀 여론몰이를 해서 결과적으로 동생한테 모든 경영권을 지금 뺏긴 상태에서 최소한 일본 몇몇 기업에 대한 자신의 경영권을 좀 부활해주는 것이, 부활해달라는 것이 진짜 핵심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어제 저는 글로벌 기업이다로 딱 답변한 것이 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실은 일본 쪽에서의 몇몇 기업의 경영권 회복을 노리는 거구나. 또 그런 좀 의증을 읽을 수 있었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직자들의 생계와 취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게 실업급여인데요. 앞으로 실업급여의 액수는 커지고 지급 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오늘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은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실업급여의 액수는 커지는 반면 지급 요건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즉 실업급여의 액수를 실직 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 더 늘린 건데요. 이로써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 원에서 내년에는 643만 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더욱더 엄격해집니다. 기존에는 이직 전 근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이고 이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실제로 일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근무기간이 24개월 이상이고 이 중 270일 이상을 실제로 일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서 철저히 감독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동차, 굉장히 편리한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난폭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흉기가 네. 될 수도 있죠. 거기에 감정까지 실리게 되면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사건,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로드레이지로 인한 사건들,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나왔던 사건들을 보면 뭐 주먹으로 사람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쇠파이프로 자동차를 박살낸다든지 이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사건은 자동차로 사람을 고의로 추격해서 살인 미수로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9월 23일입니다. 피의자는 레조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이모 씨고 피해자는 베라크루즈를 운영하고 있는 운전자 홍모 씨입니다. 홍모 씨가 피해자인 홍모 씨가 운전을 하다가 이모 씨 차 앞에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듭니다. 이모 씨 화가 났을 겁니다. 신호대기 중에 이모 씨 차에서 내려서 자기 앞에 끼어든 홍모 씨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당신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홍모 씨가 사과를 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냐?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한 당신 잘못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모 씨 그대로 돌아오지 않고 피해자 홍모 씨의 차를 발로 차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피해자 홍모 씨가 참을 수 없던 것이죠. 피의자 이모 씨에게 항의하러 다가옵니다. 여기서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보셨듯이 홍모 씨가 다가오자 피해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 베라크루즈가 피해자 홍모 씨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다가옵니다. 차에서 내리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의를 하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의자 이모 씨가 그대로 피해자 홍모 씨를 충돌하고 맙니다. 다음 화면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충격을 줄 것 같아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피해자 홍모 씨 차에서 그대로 충돌돼서 10m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떨어집니다. 차 유리창은 피의자 이모 씨의 차 유리창은 금이가 있었고요. 얼마나 강하게 충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 홍모 씨 하반신 골절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애초 이 사건 경찰에서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폭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이죠. 피해자 홍모 씨를 죽일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살인 미수로 기소를 하고 맙니다. 물론 운전을 하다가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무리 상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피의자 이모 씨의 행동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피의자 이모 씨는 당일에 아마 네. 상사에게 굉장히 질책을 받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친 경우 보험 처리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됩니다. 네. 보험 약관에 보면은 고의사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고의사고라고 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이제 보험 사기를 벌일 때 고의사기 요건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번은 이제 고의사고가 의도적으로 이제 로드레이지 건인데요. 로드레이지도 현재 어떤 보험도 보상해주지 않고 이번 건은 뭐 폭행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를 한 대목 아닙니까? 살인미수. 살인미수죄로요. 네.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사실은 보복운전이라 그래서 폭력행위로 넘겼는데 검찰이 살인미수를 적용한 거 아닙니까? 네.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그럼요. 상황이었어요. 이걸 검찰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본 것이 이제까지 보면은 차로 이제 사람을 치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 다리를 슬쩍 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하는 경찰을 다리로 이제 범퍼로 다리 정도를 슬쩍 받는다든지 그런 정도 케이스는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화면에 제가 저 설명을 드렸지만 그대로 돌진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옵니다. 근데 쓰지 않고 계속 가요.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우리 근데 부딪혀서 지금 이게 이제 부딪힌 다음의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유리가 금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저기에 쓰러진 모습도 지금 예. 나오죠. 저쪽에 쓰러진 네. 모습. 그러면은 네. 저 유리가 깨질 정도로 사람을 범퍼로 좀 다리를 받은 게 아니라 몸 자체를 추돌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받쳐서 날아가서 10m 밖으로 저기 저 한 1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뿌연 게 이제 피해자의 모습인데 저기 저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치 8주 하반신 골절.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으로 갔다가 추돌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단순히 말이야 내가 감정이 안 좋아서 부딪힌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살인의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검찰 입장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저런 내용들을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저게 로드레이지를 몇 번 당해봐서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물론 뭐 제가 과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이제 화가 난 분들이 차를 갖다가 가로막고 차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가오죠. 그럴 때 문을 절대 열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문을 잠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주먹으로 차를 몇 번 치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저분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지금 그 오는 차를 향해서 좀 걸어나갔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거는 위험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살인 미수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나를 죽여주시오. 만약에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나를 죽여달라고 걸어가 나간 상태로까지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로드레이지 부분은 가해자나 또 피해자 모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서로 몸은 다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네. 하지만 어이없는 교통사고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술에 취해서 택시를 훔친 40대 남자가 갑자기 호랑이 굴로 네.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네. 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지금 택시의 CCTV입니다. 굉장히 가속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지금 신호도 이제 빨간 위반을 신호등도 하고. 위반을 해서 가고 예. 있죠. 네. 네. 만취 갑자기 상태에 우회전을 지금 했는데 예. 바로 여기가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차 자체로는 택시고요. 네. 예. 절도범이죠. 이제 만취해서 아마 택시를 그냥 뺏어 가지고 도망가고 있고 추격을 하고 있는데 추격을 하다가 돌아 골목으로 싹 들어갔는데 저기 위에 지금 표는 가려 있지만 땡땡 경찰서라고 있는 겁니다. 우회전을 했더니 네. 우회전을 했더니 경찰서였죠. 경찰서에 와서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당했다. 이런 뭐, 하나의 코믹 영상. 자수하러 간 거 아닌가요, 지금? 요새 저런 거 많아요. 저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차량 절도범에 훔치러 들어갔더니 잠복하고 있는 형사였다. 뭐 이런 소식들도 많이 뭐 나오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금방 뭐 말씀하시지만 자수한 모양새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경우 선처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저걸 스스로 경찰에 들어갔잖아요. 아니 뭐 앵커께서 형사람 그래 자수하셨습니까? 이러겠어요 저 사건을. 정말 자수는 아닐 거고 본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 글로 들어간 거지. 아니 근데 내가 차량 뭐 절도로 하고 음주운전을 가다가 내가 하니까 잘못한 것 같은데 오른쪽에 경찰서가 있네 하고 들어갔겠습니까? 자수로 인정 안 해주겠죠. 네,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 들어간 건데 출소하자마자 다시 또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있다고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글쎄 뭐 그 발레 파킹하는 이제 고급 차들만 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차들에 발레 파킹하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분인데 그 발레 파킹하는 차들을 같은 경우 계속 고급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절도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다고 보도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입니다. 지금 적방이 되고 다시 이제 발레 파킹하는 어떤 기사로 취직을 했는데 그런데 또 유명 여배우의 차를 발레 파킹한다고 가지고 와서 그냥 집으로 가버린 그런 네. 경우죠. 예. 그래서 저 발레 파킹할 때 좀 팁을 드리면은요. 뭐 식당이나 이런 가게에서 발레 파킹을 하면 누가 나옵니다. 이제 발레 파킹을 해주러. 그때 꼭 그 쿠폰이 있는지 티켓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냥 앉아있다가 오는 카페에서 차 빼가지고 달아나거나 차 안에 있는 골프채를 이렇게 절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레를 맡기실 때는 그 티켓을, 쿠폰을 꼭 받아서 몇 번 적는 사람까지 확인하고 들어오시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차 문 열고 그냥 슉 가게로 이렇게 뭐 그냥 맡기고 들어오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 티켓을 꼭 받으시는 게 저런 발레 파킹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 네, 굉장히 유용한 팁 같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역사 교과서 문제가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교육부 국정감사 여야의 거친 공방 속에 결국 2시간 만에 정회되기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장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랍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역사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금정 교과서 내용을 보고 정말 놀라운 많은 사실을 저도 보고 왔는데 이 국가 안보에 좀 심히 걱정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 서술의 예를 보면은 북한 정부 수립에 있어서 정식으로 수립된 국가인 것처럼 서술했던 내용 책이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어제 교문위 국감은 시작도 못한 채 네. 정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현행의 8종의 역사 교과서 중 6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격화시키고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또 두산동아고등학교 교과서 315페이지를 보면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라는 소제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내 종북 세력들이 쓰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친일파 중용, 딸은 극우파 중용, 그리고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 피해자는 극소수 친일 독재 옹호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됩니다. 13일 날 예정되어 있다는 고시는 그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예정대로 고시가 이루어지면 저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도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어제 열린 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오래간만에 뭐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네. 지금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둘러싸고 왜 이렇게 여야가 사활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면서요? 네,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뭐 저희 같은 정치 전문가가 보기에는 아, 벌써부터 총선전이 시작됐구나 그런 느낌을 이제 일단 갖게 되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선공을 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총선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새정치연합 내 친노계, 친노계가 어찌됐건 핵심 주력 세력 아닙니까? 친노계에 대한 토끼몰이에 나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쪽은 이 일종의 종북 프레임을 지금 걸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김우성 대표 그 말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종북 그런 표현, 종북 세력들이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당내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당내 안 그래도 좀 분란이 있는 상황인데 여당 예? 말씀하신 그렇죠. 네? 그 새누리당 내 분란을 또 당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좀 봉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전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몰아가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룰로 파열음이 빚어졌던 네. 여권을 좀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역사에도 또 이데올로기를 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제 사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가 됐었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고조선 때부터의 영토의 문제, 이 문제가 최근에 사실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한국 국정교과서의 중요한 내용이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역사의 진실과 사실에 대한 확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영화로 나왔던 사도세자의 이야기, 거기서도 비록되는 노론과 소론의 이런 많은 이야기들도 역시 사실만 지금 나오고 있지 진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시대 때 우리 역사가 어떻게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왜 고조선이 되었는지 그건 원래 조선이었는데 그러니까 1392년에 탄생한 조선과 구별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의 핵심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근대사에 넘어왔을 때 정치에 그리고 외교에 우리의 동북공정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가 포함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 지금 역사를 덮고 있는 현실이 한편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역사를 좀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진영 논리와 이념적 정체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날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과거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가 어떤 이념 논쟁으로 이렇게 번지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려면 그 무엇보다도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균형 잡힌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고 어떤 그 좌건 우건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공천룰 문제를 두고 당천 관계,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의 관계가 굉장히 네. 예,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두고는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 여당에 꼼수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지고 당과 청와대가 갈등이 빚어진 문제를 이 국정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돌파를 하면서 물타기 하려는 그런 얄팍한 꼼수가 숨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볼 때는 이 총선을 앞두고 기본적으로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서 이른바 보수층과 새누리당 지지층을 강화 단결시키는 그런 그 효과를 노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있죠.
네, 실제 선거 때만 되면 종종 이런 이념 싸움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 선거에 효과가 있습니까? 네. 효과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여야 정치권이 사실은 부풀리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를 하는데, 그런데 이미 이게 이념 논쟁으로 지금 번져버렸다는 거죠. 네. 자, 이 상태에서 과연 정치권이 멈추겠냐는 겁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거다. 오히려 더 이쪽으로도 몰입해 갈 가능성이 이제 높고, 조금 전에 청와대나 새누리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새정치연합도 사실은 이 이슈가 나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지금 당내 분란이 있거든요. 네. 최근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다시 또 사퇴론이 일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선을 자꾸 밖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성공을 하니까 그거를 야당이 지금 덥석 물고 지금 같이 지금 가열되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 양상이 제가 보기엔 앞으로 점점 더 증폭되어가는 양상으로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 구대타라고 규정을 하고 내년 새해 예산안하고 연계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렇게 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높죠. 그런데 네. 사실은 그 대목에서 조금 전에 이제 전병원 최고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지는 야당이 좀 조심을 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제대로 종북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이 내용 얘기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나 친노계 안 그래도 종북 관련한 그런 의혹들이 여러 가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그걸 아마 좀 자제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요. 이렇게 몰고 갔을 때 과연 이제 내년 선거 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각자 아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기울어진 그 운동장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중도 세력들이 오히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총선 지금 6개월여 남겨두고 있는데 이미 정치권에서는 신경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인데, 자, 내년 총선 지역의 가장 관심 지역이 아무래도 TK 물갈이론이 일고 있는 대구 지역 아닐까 싶은데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있는 대구 동구갑과 네. 관련해서 재미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대구 동을 여론조사고요. 유승민 의원 재신임 여론조사입니다. 예. 당선되는 것이 좋다. 40.9%. 교체하는 것이 좋다가 더 많아요. 그런데 52.6%. 또 재미난 게 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재미납니다. 예. 유승민이 아니라 이재만을 지지하는 쪽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44.5%가 박 대통령과 갈등 빚은 유 의원을 바꾸고 싶어서라고 대답을 했네요. 거의 절반인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여론조사 결과. 저게 박근혜 대통령 힘이죠. 저게 네. 힘입니다. 현실적인 힘. 저 콘크리트. 저 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 권력일 때도 현재 권력인 이명박 대통령을 싸우면서 이긴 거고, 현재도 미래 권력의 김무성 대표와의 싸움에서, 뭐 싸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유리한 고지를 점해가고 김무성 대표가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척을 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 저겁니다. 저게 박근혜도 무시무시한 힘인데, 문제는 유승민 대표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 교체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교체하는 방식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개 300개 선거구 중에서, 300개 아니군요. 한 250개 선거구 중에서 정말 새누리당 쪽에서 무조건 경선을 해야 되는 지역, 저는 하나 꼽으면 저는 대구 동부를 꼽고 싶습니다. 네. 최소한 저기네야말로 저렇게 경선을 해서, 야, 주민들이 유연을 원하지 않아. 그럼 유연을 할 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 여론조사가 이러니까, 야, 이거 교체 지수가 너무 높은데, 유연 나와. 하고 이제만 뭐 구청장 준다든지, 뭐 다른 사람 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켜서 수도권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구 동구는 그야말로 정말 저기야말로 오픈 프레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유연의 선택까지 못하면, 그건 유연으로서는 정치 생명에 좀 금이 가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 이 재미로운 여론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재미진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로. 그런데 사실은 저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제가 보기에는 저거야말로 유승민의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뭐냐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뭐 지지율이 오르고, 뭐 굉장히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거 맞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뭐 영원히 하실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제 그 어떤 새누리당도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야 되는, 보수 세력도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네. 사실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만큼 눈에 띄는 인물이 있나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심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의 가능성을 더 개인적으로 더 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추석 때 대구에 잠깐 내려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었어요. 어떻게 보시냐 그러니까 대구의 민심은 가장 큰 거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잘하고 내려와야 되지 않겠나,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박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아마 전반적인 여론인 것 같고요. 다음 여론은 또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대구가 원래부터 야도였습니다. 과거에 한병채 씨나 이만섭 씨나 상당히 이 5.16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이 당선됐던 그런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변에는 박 대통령이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이 권력에 앞으로 한 1년 10개월 총선 끝나고 나면 남아있을 건데 그것마저도 불안해서 이렇게 새로 자기들 사람으로 심을 거면 대구의 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네.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비율 여론조사로는 45대 한 55 정도로 나왔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이슈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자, 정철진 평론가 김태훈 변호사와 함께 류대산 연예선물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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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먼저 개그우먼 이경실 씨 얘기부터 해보죠. 네,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실루엣으로 처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모 개그맨 개그우먼의 남편이었는데 그 모 개그우먼이 바로 이경실 씨라고 직접 시인을 했습니다. 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경실 씨가 바로 본인이 남편이다라는 얘기를 공개를 했고요. 이제 당시 상황도 자세하게 좀 이제 밝혔는데요. 그 상황을 좀 보면은 여섯 명의 지인이 함께한 술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고소했던 그 원고 측과 실은 A씨 부부가 싸웠다. 네. 그래서 A씨 부부의 남편을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났고 그래서 남겨졌던 A씨와 또 다른 부부와 함께 이제 이경실 씨 남편의 차로 가다가 그 한 부부를 먼저 내려줬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문제가 된 A씨 여성과 이제 자신의 남편, 이제 기사가 가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한 10분 거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10분 거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의 남편은 원래 술 취하면은 자는 이제 그런 이제 버릇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신은 아직까지 남편을 믿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경찰에 수사가 가게 될 텐데요. 지금 이게 가장 쉽게 밝혀지는 거는 블랙박스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밖에 아내가 다 찍히기 때문에 블랙박스만 보면 진실을 밝힐 수가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지금 블랙박스가 아마 좀 고장이라든가 이래서 촬영이 안 됐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경실 씨는 남편을 믿는다고 했거든요. 네.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당시의 운전기사인데 운전기사는 남편 최명호 씨의 무죄를 약간 네. 주장하는 쪽입니다. 한번 보시면 운전기사 A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날 밤 아무 일이 없었고 최명호 씨는 차에서 골아떨어진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렇다면 지금 피해자의 증언만 있고 네. 목격자는 남편 이수 씨에게 좀 유리한 증언을 하고 네. 있고 네. 블랙박스 영상은 없고 네. 그렇다면 어떻게 좀 결론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근데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믿어주죠. 네. 네. 왜냐하면 사실 뭐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 예를 들어서 뭐 호텔방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지금 뭐 신모 의원, 신학봉 의원 사건도 그렇지만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네. 호텔방 안에 CCTV 있을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진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봐서 피해자 진술이 좀 이상한데? 말이 좀 바뀌어? 좀 거짓말인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피해자의 진술이 나름은 구체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보도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경실 씨 측은 그거에 반대되는 저 운전기사의 진술을 들이대는 건데 문제는 이경실 씨가 어제 그 보도자료에도 나왔듯이 물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목격자가 우리 남편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안 믿어줄 수도 있겠지만 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본인들이 가지는 약점을 이제 먼저 파악을 하고 밝힌 거죠. 즉 검찰에서 봤을 때 야 운전기사는 피해자랑 거의 동일인 분이랑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네. 그럼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왜 블랙박스가 안 나올까에 대한 아마 검찰은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글쎄 부인은 믿어줬지만 법원은 어떻게 믿을지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키워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분위기 바꿔서 키워드. 조금 네. 핑크핑크 네, 얘기에 넘어가 볼까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가 사랑에 빠진 국민 여동생인데 국민 여동생이 또 갔습니다. 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가수 장기하 씨와 아이유 씨의 열애 소식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고는 있지만 두 사람이 쿨하게 일단 인정을 했고요. 네.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팬카페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만난 지가 이제 2년 가까이 돼가고 라디오에서 처음 만났고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고. 첫눈에 네. 반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첫눈에 반했다. 거기가 더 가슴이 아프네요. 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하 씨의 팬카페에서도 장기하 씨가 아이유 씨를 언급했죠. 아이유 씨가 저에겐 아주 고맙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고 아, 이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고 느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장기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봤는데 네. 너무나 사람이 착하고 또 순진하고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저는 또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네. 잘 네. 되길 바랍니다. 예, 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13년 말 네. 가수 장기하 씨가 라디오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첫 만남의 현장 한번 라디오 방송 들어보실까요? 너. 네. 안녕하세요. 아, 왜 지금 멍 때리고 계셨어요? 아, 잠깐, 아, 분위기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어떤 분위기?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 아, 분위기가 차분한가요? 아, 그래서, 언제 인사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네. 그, 제가 좀 그 사람이 차분해요. 아, 그러신 네. 것 같아요. 그럼 면접 보신다 생각하시고. 요즘에 답변 안 주시냐. 예. 네, 두 사람이 네. 바로 전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아, 빅팀이 파고 와요, 진짜. 예. 대화 내용만 봐도. 예. 네, 두 번째 키워드 뜯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진짜 베테랑 폭탄주 이모. 이분들 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폭탄주 이모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까지 초청이 됐습니다. 예, 일단은 부산국제영화제 감독과 배우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폭탄주 이모가 또 참석을 해서 화려한 또 퍼포먼스로 폭탄주를 또 제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잠깐 설명드리자면 포항에서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네. 분입니다. 그런데 팬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한 팬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아 내가 폭탄주 제조를 연습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연말에서 지금 보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도 잘 타시지만 네, 어마어마하시지 않나요? 네, 아니에요. 네, 이걸 지금 넉, 네. 넋을 놓고 아, 보시는데 네, 일단 이날 자리에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명량의 김한민 감독, 극비조사의 곽경태 감독, 그리고 뭐 암살의 최동호 감독, 그리고 김윤석 씨, 황정민 씨, 유아연 씨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극찬을 하면서 박수를 또 쳤다고 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인기가 너무 올라가서 방송 출연뿐만이 아니라 주류 회사의 이제 모델로까지 지금 발탁이 됐다고 하고요. 예. 또 재밌는 거는 이분이 그 굉장히 술을 잘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량이 맥주 두 잔밖에 안 된다고 해요. 뭐 이 소맥을 잘 타는 거랑 또 주량과는 상관이 없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신라시대 설화인 처용의 화합과 관용정신을 상징하는 처용문화제가 어제 울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축제기간인 오늘 11일까지 울산 당동문화공원에서 처용무화, 처용판소리 등이 공연되고 12개 나라 세계문화체험관과 처용푸드코트도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내년 축제 50주년을 앞두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처용난장과 선앙아씨와 처용 등 시범 프로그램들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세계원자력업계의 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조 사장은 지난 6일 캐나다 토론토 웨스틴 하버캐슬에서 열린 세계원전사업자협회 총회에서 2년 임기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용량 세계 6위인 한국은 이번 조 사장의 회장 취임으로 세계원자력업계의 리더로 인정받는 셈입니다. 조 사장은 원전 안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이번 취임으로 향후 한국의 원전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